추미애의 네 글자를 보면 그의 생각이 보인다. 검찰총장을 좌고우면하지 말라. 요즘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주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수사 지휘권 발동부터 입장문 유출, 문고리 권력 의혹까지 추 장관은 페이스북이나 입장문을 통해 본인에 대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 장관의 특징이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데요. 검찰 개혁이나 검찰과의 갈등, 이런 고비고비마다 항상 사자성어가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추미애의 네 글자를 보면 그의 생각이 보인다. 법무부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자성어를 썼느냐. 먼저 줄탁 동시. 지난 1월 3일 취임과 동시에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안과 밖에서 동시에 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면 밖에서만 할 게 아니라 검찰 안에서도 호응을 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때가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면을 정리할 적임자라는 기대에 맞게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첫날부터 선전포고를 한 셈이죠. 네, 그리고 곧이어 등장한 표현이 장삼이사입니다. 장 씨의 셋째와 이 씨의 넷째를 이르는 말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양석조 검사라는 한 검찰 간부를 저격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장삼이사도 안 하는 언행을 했다. 이른바 검찰 인사 학살로 윤 총장의 측근들이 줄줄이 좌천되고 그 이후에 한 상가에 검사들이 모였는데요. 여기서 양석조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의 기소를 반대했던 침재철 반부패 부장한테 네가 검사냐고 따졌던 사건입니다. 이 직후에 추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점점 검찰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4월 총선을 거치면서 이 잠시 두 사람의 갈등이 휴전 상태로 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런 폭풍전야를 깬 네 글자가 바로 파사현정입니다. 이게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인데 추 장관이 지난달 25일 검찰이 파사현정 정신에 부합하고 있냐면서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합니다. 당시는 총선 이후에 채널A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이었거든요. 채널A 이모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했다는 의혹이죠. 다시 불길이 타오를 거를 예고한 셈인데 이번 달에 진짜로 일이 터집니다.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라. 이달 7일에 추 장관이 낸 입장과 함께 일이 터진 건데요. 앞서 채널A 수사 방향을 가지고 대검찰청과 수사팀이 갈등을 빚었거든요. 추 장관이 윤 총장은 채널A 수사에서 손을 떼라 뭐 이런 초유의 수사 지휘를 내리고 윤 총장의 고민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대검은 자칫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어떤 찍어내기 수사가 될 거를 우려를 한 반면에 이 수사팀은 윤 총장의 측근을 감싼다고 본 거고요. 여기에 이 추 장관이 개입을 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정점에 이릅니다. 결국 윤 총장이 9일에 장관 지위를 수용을 하면서 한 발 물러서죠. 그러자 추 장관의 대답이 나오죠. 만시지탄. 때늦은 한탄이라는 뜻인데 결국 이럴 거면서 왜 그랬냐, 앞으로는 좀 말을 잘 들어라, 뭐 이렇게 말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추 장관은 이 기세를 이어 10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립니다. 천의 무봉, 선녀의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가 없다.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뜻인데요. 해석하자면 나는 처음부터 대검과 타협할 생각이 없었다. 이런 자기 확신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사자성어들을 추 장관이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나 입장문에서 사자성어를 쓰는 건 대부분 다 추 장관의 아이디어라고 해요. 주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심플하고 과감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자성어를 쓴다는 건데요. 사실 추 장관이 제일 많이 쓰는 글자는 검언유착이라는 말이죠. 자신의 아들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서도 이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니까 뜬금없이 검언유착이다 이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공교롭게도 그날 저랑 정 기자랑 같이 추 장관의 아들 의혹을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는 검찰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제보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기사에 표시가 되죠. 저는 추 장관이 여기서 검언유착을 말하는 데서 이게 언론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비판 기사가 많이 쏟아지니까 이게 언론이 검찰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 장관이 사용한 사자성어만 모아봐도 정말 윤석열 총장과 추 장관의 6개월간의 갈등이 한눈에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이번 주 이슈 언박싱은 조금 새롭게 보셨나요? 저희가 매번 사건 사고만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사회부였습니다.